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람보르기니 베니노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13년식의 람보르기니 베니노 있을 거예요. 게임상에서는 450만 달러군요. 실제 가격은 40억에서 50억 정도 됩니다. 보시면은 출력은 750마력에다가 중량은 1.5톤, 배기량은 6500cc예요. 그리고 사륜구동을 택하고 있죠. 잠시만요. 제가 경매장에서 중고차를 사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160만 달러 주고 살게요. 구매클릭! 여러분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람보르기니라고 하면은 뭔가 납작하고 철판 같은 이미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쓸모없는 부분을 전부 다 깎아내고 극한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부메랑처럼 이렇게 꺾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많이 들어있습니다. 앞쪽 본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펜더는 본넷을 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본 범퍼가 적용되어 있고요. 곳곳에 에어덕트가 많이 뚫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가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진짜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문짝 뒤를 따라서 당연히 여기도 에어덕트 달려있고요. 여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달려있고, 그리고 지붕 라인 따라서 뒤쪽까지 쭉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 뒤쪽에서 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리얼 하이퍼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쭉 뻗어서 양쪽으로 갈라졌는데 뭔가 좀 미래에서 온 자동차 같아요. 그리고 밑에 달려있는 디퓨저 같은 경우는 뭔가 외계인의 우주선처럼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냥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두 열게 때깍.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는 건드릴 수 없고요, 문짝만 열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로 그냥 직각으로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내부 시트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좀 게이밍 의자처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핸들이 꽤나 크군요. 가운데는 람보르기니 있고, 그리고 핸들에 다른 버튼은 없어요. 이쪽에 송풍구, 그리고 밑에 라이트 조절하는 것들.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를 봐주세요. 디스플레이는 안 달려있지만 이것이 바로 람보르기니 베니노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어가 없네요. 이게 후진이고 이게 파킹 브레이크인가?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시동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스타트!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요. 이런 느낌. 자, 그렇다면 이 차를 타고서 한번 나가볼게요. 스타트! 여러분들, 이 차가 40억이 넘는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잠시만요, 준비하시고 40억 드래프트! 하이, 반갑습니다. 나이스샷! 그렇지. 보시면은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프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50마력에다가 사륜구동을 가지고 있죠.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악셀 밟자마자 바로 90km, 100km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50km 돌파, 그리고 200km 돌파, 속도가 시원시원하게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0km 돌파, 엔진 소리도 마음에 들고 가속력도 마음에 들고, 290km 돌파, 300km 돌파.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은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63km. 그렇다면 이제 뉴스기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먼저 구동장치를 바꿀 수가 있네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기 트윈터보 달아줄게요.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레이스용 타이어 달아주겠습니다.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뒤타이어 폭 풀업.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차동 풀업. 다음에 스프링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흡기 풀업, 연료 풀업, 밸브 풀어, 배기량 풀어, 피스톤 풀어, 트윈터보 풀어, 인터쿨러 풀어. 여러분들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750마력에서 1500마력으로 900클릭. 제로백 2.5초에다가 최고속도는 401km. 근데 이거는 차량의 튜닝에 따라서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확실히 개조하니까 뭔가 좀 바뀌겠죠? 악셀 밟자마자 150에서 시작, 213, 그리고 보시면 이제 300km 될 거예요. 300km 돌파. 확실히 뭔가 달라졌죠? 400km 돌파. 여러분들, 제가 드래그 튜닝으로 바꾸고서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파가니 와이라, 코닉세가 아제라, 레제라, 아벤타도르, 페라리, 리마 콘셉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와, 저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1등 저거 뭐 람보르기니 같은데 제가 한번 따라가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뭔가 바닥에 좀 갈리고 있는데?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제 차가 지금 부스터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 추월해야죠. 하이, 반갑습니다. 나이스, 추월하고 420km 돌파. 그리고 좀 더 가야지, 좀 더 가야지. 옆에 있는 차 제꼈습니다. 제가 중반부터 가속력이 진짜 좋아요. 여기는 나이스. 아하, 속도 살짝 손실이 있지만 금방 따라갈 거예요. 우리 팀 하이어. 오케이, 오케이. 뭐였지?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여기까지! 나이스샷! 1등 리마 콘셉트, 2등이 맥라렌 P1, 그리고 제가 3등! 맞나? 이번에는 레이스용 튜닝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시에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린델 슈퍼 제주! 그렇지! 우리 팀 화이팅! 출발 사트! 왼쪽에 보시면 저랑 똑같은 베니노가 있군요.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턴! 오른쪽 턴!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받쳐서 이렇게 턴! 여기서 이 차 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느리죠?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 직진! 프락셀! 오른쪽 직진 프락셀, 그리고 바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브레이크 꽉. 오케이, 이쪽 직진
여기서 이제 따라잡아야죠. 여기서 따라잡아야 돼요. 핸들링 직진 코스. 아 스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거. 하이어 부가티 박치기. 아 나 정말 어렵구만 이거. 앞에 있는 이 친구들이 진짜 빨라요. 따라잡기 힘드네. 7등. 그래도 뭐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포르체 918 1등. 나이스 샷. 자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베니노를 랠리용으로 쓰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하이어 반갑습니다. 어우 처음에 몸싸움에 조금 치열하군요.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나오세요. 몸통 박치기 하지마. 이쪽으로 스타트. 오른쪽 직진 코스, 왼쪽 직진 코스. 주 나오세요 인마. 날 화나게 하지마. 이제 비포장 구간 나왔어요. 지름길을 달려야 돼요. 람보르기니 타고서 이쪽 이쪽. 아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죄송해요 포르시님. 오케이 오케이 5등. 여러분들이 이번엔 차를 타고서 강을 한번 건너볼게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보겠습니다. 스타트. 과연 안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